작년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.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4,873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1.7%에 불과했습니다. 시간당 임금 비율은 여전히 50% 초반에 머물고 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총액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.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총액은 25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0.7%에 그쳤습니다. 월 임금 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, 성과급이 포함된 겁니다. 대중소기업 간 임금 총액 비율은 2009년 56%까지 올라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55%까지 내려간 뒤 2015년 48.7%까지 하락했습니다.